알렉산드로스가 쓰러지자 그에게는 대를 이어 통치할 수 있는 직계 후손도 없었다. 상심한 추종자들은 마지막으로 정신이 돌아온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후계자에 대해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강한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유언은 이뤄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섯 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제국을 분할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서양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대 흐름을 바꾼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는 동, 서양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리스 문명을 그 당시 세계의 경계선까지 전파했다. 알렉산드로스와 더불어 헬레니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알렉산드로스는 신화적인 요소가 다분한 인물이지만 비합리적인 몽상가나 맹목적인 전사는 아니었다. 그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전략가였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권력자였다. 그는 주변 인물들을 친구와 적으로 나누었다. 친구들에게는 혜택과 상을 베풀어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적에게는 폭력과 학살로 위협했다. 알렉산드로스의 성공은 그가 행한 무자비한 폭력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36년 알렉산드로스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살해되었는데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후 알렉산드로스가 처음 한 일이 반대파 숙청이었다. 그는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았다. 기원전 335년에 테베인들이 점령군인 마케도니아군에 저항하자 알렉산드로스는 테베를 초토화시켰다. 6,000명의 주민이 살해되었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려갔으며 건물들은 파괴되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티루스가 똑같은 참상을 당했다. 페니키아에 있던 이 도시는 알렉산드로스에 맞서 8개월 동안 싸웠지만 패하고 말았다. 알렉산드로스는 2,000명의 생존자들을 해안선을 따라가며 십자형틀에 매달았다. 나머지는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렸다. 인도에서도 학살은 계속되었다. 항복하는 자만이 자비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 마케도니아의 광산에서 중노동을 하는 등 잔혹한 처벌을 받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신하들에게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다. 그는 마케도니아 귀족들이 자신의 전제적인 통치 방식에 비판을 가하자 냉혹하기 이를 데 없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이 자신의 옛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찬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에게 곧바로 반역죄를 덮어씌웠다. 또 향연 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중마고인 클레이토스와 격렬하게 다투다가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충성을 바친 수천 명의 마케도니아 병사와 그리스, 이란의 병사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급기야 전투로 지친 군대를 게드로시아 사막으로 행군시키기에 이른다. 명령 불복 중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죽음의 행군에서 살아남은 자는 전체 군대의 4분의 1에 불과했다.